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자, 오늘은 흔히 볼 수 있는 마이티죠. 과연 흔히 볼 수 있는 마이티일까요? 쉬는 날이에요, 오늘. 근데 얘 때문에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예.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의 경쟁 차종이 과연 덧셀입니다. 덧셀은 근데 4톤 승인 나였죠. 근데 마이티는 최대 승인이 3.5톤이었죠. 하지만 23년, 그러니까 24년형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4톤 승인난 올뉴 마이티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3.5톤이 아닌 4톤 승인난 올뉴 마이티고요. 23년 9월 2일날 등록한 차인데 카고로 신차로 출고가 됐었는데 이제 구매자분께서 차량을 잘못 뽑으셔서 이제 바로 저희한테 판매를 하시고 저희는 네이버에서 특정업체에 들어가서 광폭 윙바디로 만들었습니다. 10바레트가 들어가는 광폭 윙바디고요. 23년 9월 2일날 등록한 차량이고 거기에 500km밖에, 그러니까 특정업체 왔다 갔다 한 키로수밖에 안 한 신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인 톤수는 4톤이라고 했죠.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3.5톤 오토 차량들이 앨리슨 오토를 채택을 했다라면 얘는 이제부터 바뀝니다. ZF 오토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덧센에 들어간 ZF 오토가 이제 마이티에도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에어브레이크 방식이 들어가서 이제 에어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외관부터 보실 거예요. EX4. 예, 여기 보시면은 4톤 승인 나 있고, 오토 미션은 ZF가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보시다시피 그냥 신차 출고 그대로 출고인 브리지스톤이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하부 보시더라도 신차 그대로입니다. 연료 필터도 거의 사용은 안 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예, 뭐, 500km 출고해서 특정업체 왔다 갔다 한 키로수밖에 안 됩니다. 윙은 당연히 새 윙을 저희가 얹었기 때문에 됐고요. 윙 제어는 5m70. 그러니까 1100에 1100바레트 10개를 싣고도 뒤에 20cm가 여유분으로 충분히 남는 차량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높이는 2200입니다. 당연히 뒷타이어도 새 거가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이쪽으로 뒤로 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윙바디 전체로 새 겁니다. 네. 네. 이제부터 좀 더 확실하게 바뀐 올뉴 마이티를 보셔야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 에어탱크 두 개가 딱 들어가 있죠. 예. 이제 에어 시스템, 에어 브레이크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도 10바레트 실은 거는 솔직히 무리가 많았어요. 차가 굉장히 밀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잡기 위해서 이렇게 현대에서도 경쟁 차종이 나오니까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연구에 들어가고 바로 이제 수정이 된 거죠. 예. 반대편에 큰 이 차량은 새 차기 때문에 사실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실내에 들어가서 또 바뀐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도 안 떠, 완전 새 차예요. 신차 그대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기존의 올뉴 마이티랑 달라질 게 하나도 없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죠. 자, 기존에 달려있는 거 이제 기어 넣는 방식은 이렇게 D, N, R 이렇게 후진, 드라이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수동 버튼으로 이렇게 수동으로도 기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처음 보시니까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소리 들리셨나요? 보이시죠? 들으시죠? 네. 에어브레이크가 들어간 거고요. 잠시만요. 시동 한번 켜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에어브레이크가 장착이 됐습니다. 굉장히 저는 한번 해봤는데, 이제 앞으로 쏠릴 정도로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네. 과연 기존의 앨리슨 오토에서 ZF 오토로 바뀌었는데 과연
얼마나 성능이 좋아졌을지는 솔직히 아직 이렇게 리뷰도 없고 평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차량, 저희가 ZF 오토미션이 들어간 차량들을 굉장히 많이 봤을 때는 과연 올류마이티 현대에서 궁합이 잘 맞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에어브레이크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아까 또 R로 넣고 퀴즈. 네, 이렇게 굉장히 편합니다. 아주 지금 브레이크가 확실히 남다르게 잘 잡혀요. 굉장히 잘 잡히고 있는 컨디션이니까 저는 이 옵션의 차량을 기다리겠습니다. 신차로 뽑으시는 분들 이 차 한번 노려보세요. 전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EMT로 연락 주시고요. 23년 9월, 그러니까 저번 달에 등록하고 윙 올리고 하는 시간 때문에 이제 올리는 겁니다. 네, 이제 올리는 거니까 신차 상태 그대로니까 빠르게 출고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에어브레이크 시스템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EMT로 연락 주시고요. 4톤 승인 났고 지금 방구 뿡 뛰죠? 네, 에어가 이미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가지도 않아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